다음 선수는 경희대학교 소속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김승현 선수.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도 이제 작년에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였는데. 네, 지난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죠. 김승현 네.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부터 김승현 선수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경기에 앞서서 열렸던 준결승전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완등을 했죠. 예, 김자인 네, 그렇죠. 선수하고 사솔 선수 그리고 네. 무려 네 명의 선수가 예, 33 플러스로 동률을 기록했는데 그렇죠. 이제 김승현 네. 선수도 역시 예, 33 플러스로 동률을 기록하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김승현 선수가 작년 대회에서는 5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오늘 그 루트 설계된 것을 봤을 때 이 손이 김승현 선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8명의 선수들 중에는 네. 김승현 선수가 손이 가장 작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지금 루트상에 있는 큰 홀드들을 네. 넓은 핀치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홀드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승현 선수가 워낙에 손끝 힘이 좋은 선수라서요. 네. 이 경기에 앞서서 열렸던 그 여자 볼더링 네, 네, 네. 예, 여자 볼더링 부분에서도 또 3위를 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볼더링이면 볼더링, 뭐 리드면 리드, 네. 뭐 양쪽에서 다 고르게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왼발 히룩을 통해서 지금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김승현 선수는 또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또 예, 그렇죠. 예, 긴 예. 그런 유망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네. 예, 창창한 그런 유망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는 또 이 하이 스텝이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 스텝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네. 예, 하이 스텝의 높이 수준이 거의 김자인 선수나 사솔 선수와 예, 버금가는 예. 예, 그런 높이까지 하이 스텝을 써서 힐 훅이면 힐 훅, 뭐 인사이드 엣징이면 엣징, 자기가 네. 구사하고 싶은 부위를 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 네, 오버행 구간 네,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등반했던 예, 송한나라 네, 그렇죠. 선수가 예, 네, 추락했던 지점이었는데 예, 그 지점이죠. 네, 오른손에 그 노란색 홀드까지 잡고 예, 진행을 하면서 앞선 송한나라 선수의 기록은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 이제 노란색 버블에 있는 홀드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네, 지금 네. 잡고 있는 저 빨간색 그렇죠. 예, 슬로프 홀드도 김승현 선수가 컨트롤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힘들죠. 예, 네. 힘들죠. 아무래도 손이 좀 작다 보니까. 네, 김승현 선수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루프 구간이 보이는데 아, 정말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루프 예, 구간이 상당히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보세요. 김승현 선수 왼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김승현 선수가 왼손으로 빨간색 홀드를 잡고 휴식을 취할 때 네. 엄지손가락이 벽면 쪽으로 가게 예, 이렇게 아. 역방향으로 래핑을 해서 쉬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김승현 선수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과감하게 예, 큰 동작도 펼치고 있고요. 네, 김승현 선수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 시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발 선수, 예, 오른발 히로 김승현 선수 이 루프 구간에 진입하는 네, 순간 몸이 뒤쪽으로 많이 떴어요. 네, 예, 김승현 선수 중심을 잃어버리네요. 저 순간에 오른발 네. 뒤꿈치 힐 훅이 아니라 그 인사이드 엣징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